이 내용은 제가 8개월 만에 구독자 6,000명을 만든 노하우를 공유한 토크 콘서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챗 GPT와 AI를 활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유튜브의 대부분 풀려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총 3부에 걸쳐 업로드가 될 예정이며 댓글 반응을 보고 2부와 3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언컨대 유료 강의보다 역대급으로 유익한 내용들이라 자부합니다. 언제 비공개로 전환될지 모르니 서둘러 보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정말로 어려울까요? 직장인의 2대 호언으로 우리는 퇴사할 거다, 유튜브 할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시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조차 가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챗GPT의 등장 이후 기존의 방식을 혁신시켜주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등장하면서 저는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채널을 키울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구독자 4,000명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을 사용해 봤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툴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챗GPT는 이미 다 아실 거고, 픽토리 AI 서비스는 AI 영상 편집 서비스로 우리가 스크립트 작성만으로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KT AI 보이스는 내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 나만의 인공지능 보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더빙하는데 아내가 자고 있거나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방문을 닫고 제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목소리를 녹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KT AI 보이스를 통해 저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내 목소리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의 엄청난 생산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요약해주는 서비스인 트로닷 AI를 통해 저는 유튜브 요약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유튜브의 제목, 설명, 태그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로닷 AI로 활용해서 어떻게 단 1분 만에 블로그에 업로드를 할수 있는지 또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튜브버디라는 툴인데 이 툴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대형 유튜버들이 이 튜브버디라는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튜브버디라는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SEO 최적화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서비스로 굉장히 많은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롱폼과 미드폼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쇼츠로 생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신다면 기존에 저희는 쇼츠로 제작하기 어려웠던 컨텐츠들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쇼츠로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 외에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AI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사진 찍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끝나고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강의 자료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꼭 설문조사 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적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제가 떠먹여 드리는 방법들을 이 강의 자료에 넣어 놨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받으셔서 직접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선 뷰트랩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강력한 PPT 제작 툴인 감마 AI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는 시각 자료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강의 제작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이드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나의 화면을 녹화해줘서 그 녹화된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서 AI가 생성해 주는 서비스의 등장으로 저는 유튜브 콘텐츠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에 가이드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보고 계신 그 강의 자료 또한 저는 감마 AI와 가이드를 활용해서 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형 픽토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류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업데이트된 서비스인데 저는 이 서비스의 등장으로 또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끝나면 저는 이 서비스를 연구해서 빠르게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냐면 헤이즌이라는 서비스는 원래 DID라는 서비스와 함께
나만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아바타를 제작해 주었는데 여기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면 링크를 함께 첨부해 드릴 텐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챗GPT 등장 이후 왜 저는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그 어떤 채널보다 강력한 레버리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1인 기업가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도 저도 1인 기업으로 연매출 12억까지 달성해 보았는데 이들의 유튜브를 활용함으로써 1인 기업가들이 1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크립트 작성 및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 전반의 모든 과정에서 그 AI를 활용해서 기존 작업 시간보다 10배 이상 빨라진 기회를 활용한다면 큰 채널들이 주춤한 사이에 내가 추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는 게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챗GPT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채널을 잊지 않아서 빠르게 인스타그램이 아닌 유튜브로 진입을 한다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챗GP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 채널에 인기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6개월 만에 구독자 4,000명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유튜브 콘텐츠 미드폼 120개, 쇼츠 120개, 블로그 콘텐츠 100개를 생산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에 연사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보다 더 구독자가 많으신 유튜버분들이신데 제가 그분보다 잘하는 건 생산성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것도 생산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를 활용해서 내 채널의 페르소나 및 콘텐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작성된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은 바로 복사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화만으로 내 채널의 페르소나를 설정할 수 있고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번에 부트캠프를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페르소나를 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전에 이것조차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 내 페르소나를 챗GPT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내 페르소나를 반영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건데 얘가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내놓다 보니까 이거를 컨텐츠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커스텀 인스트럭션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나만의 페르소나를 챗GPT에게 지침을 내릴 수가 있고 또한 챗GPT가 나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챗GPT를 개인화된 맞춤형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나만의 페르소나를 반영한 채널과 나만의 페르소나를 반영한 콘텐츠 또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여기 보시면 저는 챗GPT 강의를 하는 강사라는 페르소나를 정했는데 뭐 챗GPT 사용법, 뭐 커리큘럼, 뭐 학생 질문 피드백 처리, 뭐 작동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필요해. 그리고 너는 나한테 설명을 해줄 때 초보자들한테 내가 강의를 할 거니까 굉장히 쉬운 예시를 들어가면서 나한테 답변해줘. 그리고 너는 무조건 나한테 친절하게 답변해줘야 돼. 반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들을 활용해 어떠한 콘텐츠를 가져오던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위에 콘텐츠를 나의 사용자 지침을 반영해서 재구성해줘. 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페르소나를 반영한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챗GPT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부분의 혁신이 있었던 부분이 영상 편집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크립트만으로 간단한 스크립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는 저는 픽토리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만 넣으면 스크립트의 내용과 어울리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AI가 자동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비롤이라고 하는데 그 스크립트와 어울리는 영상 혹은 이미지를 찾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픽토리라는 서비스는 이런 스크립트 내용을 AI가 분석을 해줘서 가장 어울리는 영상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챗GPT 관련 서비스들의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대부분이 영어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했을 때 이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영어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매칭되고 나서 딥L이라는 번역 서비스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문장마다 번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분짜리 영상을 번역하는데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어로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그 영상을 찾는 데만 해도 아마 최소한 5분에서 10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걸 경험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만으로 자막까지 생성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사용할 오디오 더빙 파일과 배경음악을 넣어주면 하나의 컨텐츠가 생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픽토리만의 강력한 기능이 오디오 더빙 파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토리만의 엄청난 기능이 오토 싱싱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인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오디오 파일의 파동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자막과 오디오를 매칭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영상과 자막 그리고 오디오까지 이 세 가지의 싱크를 맞추는데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됐다면 지금은 이 픽토리의 오토 싱싱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업로드만 시켜주면 AI가 알아서 자막과 오디오를 매칭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단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소한 저희 편집자 기준으로 싱크 맞추는 데만 한 10분 이상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있고 픽토리에도 다양한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만의 배경음악을 하나 유튜브 오디오 보관하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BGM을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내 컨텐츠가 엄청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BGM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생성하실 추천드립니다. 픽토리의 또 좋은 장점은 이런 음악의 길이를 영상 컨텐츠의 길이에 맞춰 반복 재생시켜주고 끝나는 시점에 맞춰 페이드아웃 효과까지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전에는 그냥 영상을 올려서 우리가 유튜브 편집자가 아니면은 그 오디오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이 끝나도 그 노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음악이 페이드아웃 효과를 통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서비스는 바로 목소리 생성 AI 서비스인 KT AI 보이스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 채널에서도 아직 제대로 다룬 적이 없는 컨텐츠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 목소리가 인공지능 보이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 채널의 컨텐츠가 미드폰 컨텐츠가 12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80개 이상이 이 KT AI 보이스를 활용해서 내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생성된 인공지능 보이스를 활용해서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컨텐츠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비밀병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립트 입력만으로 내 목소리로 오디오를 생성해줘 만족도와 작업 속도가 10배 이상 올라갔고 제가 오디오 더빙을 하면서 미세한 떨림이 늘 항상 있어서 오디오를 다시 녹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런 떨림이 전혀 없고 아나운서 같은 나만의 목소리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콘텐츠 생산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목소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KT AI 보이스에서 준비된 몇 가지 스크립트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스크립트를 선택해주신 다음 30문장 정도를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의 목 상태는 좋아야겠죠? 목이 감겼을 때 하기보단 내 목 상태가 좋았을 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렇게 학습된 AI에게 학습을 시켜주면 등록 후 한 하루 이틀이면 내 AI 보이스가 생성이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7일 이내에 1회 재학습이 가능하고 처음에는 내 목소리를 보고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잘하신다는 겁니다. 저같이 약간 스피치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30문장 정도를 좀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읽는다면 그 텐션을 갖고 스크립트만 작성해주면 오디오 컨텐츠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목소리를 선택한 후 스크립트만 작성해주면 내 목소리로 만든 오디오 더빙 파일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디오 더빙 파일을 픽토리에 올려주시기만 하시면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더 중요하고 어떻게 유튜브 채널 운영에 챗GPT와 AI를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기존의 업무 방식을 개선했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좀 강의가 좀 저희가 길다 보니까 졸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